최근에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WTO 개혁이 WTO 내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고 개도국 특혜도 개혁과제 중에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 지난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으나 1996년 당시에 비하여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는 것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와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하여 513%의 관세화와 일정 퀀텀령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TRQ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국가에서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 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하여 WTO에 이의를 제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개 국가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합의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국가별 쿼터, 즉 CSQ가 기존 TRQ 내에서 배분되었고 기존의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셋째, 농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